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서로 다른 분자는 다른 속도로 정지상을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분들의 속도 차이의 원인인 분자 간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하고 이 힘들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힘인 중력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원자 핵 안에서 작용하는 핵력입니다. 네 번째 힘은 전자기력입니다. 이 힘으로 중력을 제외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자 간 인력도 전자기력, 그 중에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 이외에 다른 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분자 간 인력 중 가장 강한 것은 이온 간의 인력입니다.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양전하를 띤 음이온이 됩니다. 분자나 원자가 하나 이상의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띤 음이온이 되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하량 차이가 크므로 강하게 서로 끌어당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정전기적 인력은 쌍극자 사이에 나타납니다. 쌍극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내에서 전자의 불균일한 분포, 즉 전자의 치우침으로 인해 전자 밀도가 높은 곳은 부분적인 음전하, 그리고 전자 밀도가 낮은 곳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띤 상태를 말합니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되는 부분적 음전하와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되는 부분적 양전하 사이에도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할 것이고, 이둘 사이의 힘은 양전하와 음전하로 표시되는 이온 사이의 인력보다 당연히 약할 것입니다. 그럼 쌍극자 분자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생성 원인에 따라 쌍극자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첫 번째는 연고 쌍극자입니다. 여기 물, 암모니아, 플로로메테인, 클로로포름 네 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각 분자에는 산소, 질소, 불소, 염소 같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존재합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간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원소 기호 밑에 전기 음성도가 표시되어 있고, 주기율표 배열상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오른쪽과 위의 원소가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소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산소, 염소, 질소 순입니다. 유기화합물을 이루는 원소 중 가장 낮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것은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나온 주기율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시죠? 만일 못 외우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외워둡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줄 수소 헬륨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두 번째 줄은 리베비시 높은에, 리베비시 높은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름이 리베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아주 커요. 그래서 리베비시 높은에.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키 크다는 얘기를 들은 리베비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욕을 합니다. 나말 18세 클나기 전에 아가리 닥쳐 크카 하면 되죠. 자, 욕한 거 아닙니다. 바로 외웠죠. 이것보다 머릿속에 콱 박히는 암기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런 종류의 암기법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번외로 원자 간 결합을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알수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1.6 이상이면 원자들은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0.5보다 크고 1.6 미만이면 극성 공유 결합을, 0.5 미만이면 비극성 공유 결합을 만듭니다. 분자 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들을 벡터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전기 음성도가 큰 방향으로 영구적인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구 쌍극자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면 되죠. 극성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중 가장 강한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공유 결합한 수소와 다른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불소, 산소, 질소입니다. 두 번째 쌍극자 분자의 종류는
순간 쌍극자입니다. 이것들은 극성분자가 아닌 분자 내 전자의 분포가 균일하고 치우침이 없는 분자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메탄 분자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없으므로 전자가 분자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이산화탄소, 삼불화 붕소, 사불화 탄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분자들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로 되어 있지만 전자를 당기는 힘들을 다 합하면 벡터의 합이 0이 되어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자 내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하학적 모양이 서로 대칭이어서 전자를 당기는 힘들이 서로 상쇄된다면 극성 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쌍극자가 아닌 전자의 분포가 균일한 분자를 비극성 분자라고 하고, 이런 비극성 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거나 우연히 전자의 밀도가 달라지거나 해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됩니다. 물론 이 현상은 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쌍극자 분자의 종류는 유발 쌍극자입니다. 이것 또한 비극성 분자에서 일어났는데, 비극성 분자 옆으로 쌍극자가 접근하게 되면 쌍극자의 전자에 의해 비극성 분자의 전자가 청력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외부의 전하에 의해 유도되는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발생임은 런던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의미하고, 모든 분자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반대로 발생임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분자 간 인력 중 가장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자 간 인력을 강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이온 간 인력인 이온 결합, 그 다음이 이온 쌍극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쌍극자 사이의 인력 중 강한 인력인 수소 결합, 그 다음이 쌍극자 인력,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힘인 반대로 발생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의 인력들과 조금 다른 성격의 분자 간 인력이 있는데 소수성 결합입니다. 소수성 결합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자발적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6개의 물분자들이 수소 결합으로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비교적 강한 극성 결합이라고 할수 있지만 물분자 사이에서 빠르게 소멸 생성을 반복하므로 물분자의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면 물분자는 젊은 여성이라고 합시다. 이 여성들은 서로 친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로 만납니다. 이 여성들 사이에 칙칙한 아저씨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여성들이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두 아저씨를 아주 싫어하진 않지만 여성들끼리 워낙 서로 친하기 때문에 아저씨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주위의 여성들은 아저씨를 등지고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저씨들 옆에 있지 않은 다른 여성들이 그러겠죠. 어머, 얘, 움직이지 마. 니들이 아저씨들을 막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로 하기 위해 최소의 여성들이 아저씨들 주위로 둘러싸게 하고, 아저씨들 주위의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꼭 붙잡고 있게 됩니다. 이제 비유를 현상과 연결시키면, 물분자는 여성들이고 아저씨들은 비극성 분자죠. 비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의 물분자와 결합력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다룬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 사이에 반대로 발생임이 존재하겠지만, 물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발생임은 무시됩니다. 비극성 분자가 물분자 사이로 들어오면 비극성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수소 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극성 분자 주위로 최소한의 물분자가 둘러싸게 되고, 둘러싼 물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케이지 혹은 클래스레트라고 하죠. 그리고 케이지를 이루는 물분자의 이동성은 감소합니다. 물에다가 비극성 물질을 섞게 되면 시스템의 자유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자유에너지는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엔탈피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는 고유 에너지로, 엔탈피가 감소하면 발열 반응, 증가하면 흡열 반응입니다. 물에다가 비극성 물질이 섞이면 비극성 분자 주위의 수소 결합이 강해지므로 엔탈피는 약간 감소합니다. 반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고
비극성 분자주의의 물분자의 이동성은 감소하므로 엔트로피는 크게 감소하여 전체 자유에너지 변화는 증가하게 되죠. 자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 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극성 분자들이 서로 모이고 모인 비극성 분자들을 최소의 물분자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앞에서는 두 개의 떨어진 비극성 분자들을 각각 6개의 물분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총 12개의 물분자가 케이지를 형성했지만 비극성 분자 2개가 모인 결과 8개의 물분자가 둘러싸게 되고 4개의 물분자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비극성 분자가 모인 후 엔탈피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케이지를 구성하는 물분자의 수가 줄어든 만큼 수소결합의 세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분자의 엔트로피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자유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물분자 같은 극성 분자들 사이에 비극성 분자가 섞이면 비극성 분자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 시스템의 자발적인 반응이고 여기서 비극성 분자를 다른 말로 소수성 분자라고 합니다. 물을 싫어한다는 의미인데 분자들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소수성 결합은 극성 용매 내에서 비극성 혹은 소수성 분자들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모이는 현상을 의미하고 반대로 발생 힘보다 더 강합니다. 소수성 결합은 극성 용매의 극성 결합에 의해 초래된 결과이고 그 세기는 용매의 극성 결합 세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성 결합의 세기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용매의 극성을 증가시키면 되고 반대로 소수성 결합의 세기를 감소시키려면 용매의 극성을 감소시키면 되죠. 비슷한 원리로 극성 결합이나 이온 결합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용매의 극성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분자간 인력을 이해하면 결국 모든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분리하려는 시료에 따라 어떤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지 정지상과 이동상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분자간 인력의 종류에 따른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는 비극성인 소수성 정지상과 비극성 분자 사이의 소수성 결합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순상은 극성 정지상과 극성 분자 사이의 극성 결합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상과 분석 대상 물질 사이의 이온 결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상과 분석 대상 물질 사이의 반대로 발생 힘이나 극성 결합을 이용하는데 이동상이 기체이므로 사용하는 기체인 수소, 헬륨, 질소 분자는 비극성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분자 간 인력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동상과 시료 사이의 분자 간 인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정지상과 시료 사이의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시료의 이동 속도가 결정됩니다.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의 크기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분자 간 인력을 최소로 해야 하고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는 효소 기질, 항원 항체 사이의 특이적인 활성 부위에서의 결합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결합도 분자 간 인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성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이고 실전적인 크로마토그래피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